출근 시간도 지났는데 이렇게 밀리나? 전방에 가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네, 방송대요. 방송통신대학교요. 네. 시내에서 주로 영업을 하다 보면 평일도 그렇지만 이제 주말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어쩔 때는 손님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가 많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미얀마, 태국. 뭐 영어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러시아계. 전방에 과속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됐습니다.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서울대는 이제 여름이네요. 여름. 여름 날씨네요. 여름 날씨. 아, 시원한 냉커피 한 잔. 15도 위에 올려놨더니 그냥 15도 위가 뜨거워서 카메라를 조만간 내려놔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커버를 씌우거나. 자, 여름 날씨네 이제. 어더 현재 기온 24도. 여름입니다. 여름. 이 동네는 완전히 떼약볕이네요. 떼약볕. 잠시 후 출발합니다. What was exactly the response to? Did they ask the question about how do they interpret the sentence? They asked our position. 남대문.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희 남대문으로 좀 가주세요. 남대문 어디쯤이야? 그 광장 맞나? 랄랄랄랄랄랄 따오맹에 망다네. 땡큐.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4번 5번 차이상인데 여긴가? 네. 얼마예요? 6,300원이요. 어우, 잔돈 없으세요? 만원짜리 없는데 바꿀게. 좀 전에 다 바꿔가지고. 어우, 멋쟁이 신사분. 지나가시네. 빨간 바지에 파란색 운동화에 초록색 셔츠 빨간 넥타이까지. 빨리 지나가야지. 네, 4층을 태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로 모실까요? 저 광화문역에 한 명 떨궈주시고 강남구청역 가주세요. 광화문 들렸다가 강남구청역. 네, 광화문역에 그냥 뒤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뒷자리 한번 보세요. 놓고 가실 거 없죠? 장인아 어디가? 야, 다음에는 있는데. 야, 다음에는 여기 오면 아까 우리 시골 왔던 것 같다. 감사합니다. 어? 먹어봐야지. 뭐 그 밥만 먹으면. 아,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얘기요. 뭐야 이거 어떻게 출근해야 되지? 일하는 거는 못 빠지지 해더라도 먹는 것만큼은 좀 쫓아다니면서 먹어야죠. 학동역 사거리. 학동역 사거리요? 네.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네. 9명 태우면 땡인데 안 타네. 안녕.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역 쪽으로. 강남역이요? 네네. 이건 뭔가요? 이거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손잡이요. 아, 손잡이.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저기 앞에 그 실내 앞에. 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네. 포커스가 많이 움직이게 포커스. 어디로 어디로 모실까요? 화양사거리 쪽으로 가요. 어디요? 화양사거리. 화양사거리요. 예. 일반 보증이 이제 100km 6만 또는 3년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차 회사에서 보증해 주는 기간인데 영업용은 뭐 심한 경우는 6개월 안 그러면 1년 이내에 보통 다 보증이 끝납니다. 저는 작년 설날 때 교환했기 때문에 일하는 스타일이 놀자식으로 좀 탱자탱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 6만이 안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만이 되겠네요. 엔진만 무사하면 되죠.